물소리가 아주 우렁차네요. 오늘 아주 우렁찬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온 것을 보고 제가 왔거든요. 엄청납니다. 아주 물소리가. 정상에 올라가서 일출 먼저 찍고, 날씨가 흐리긴 한데, 하산하면서 계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해서 보이질 않아요. 네,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피아골 쪽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한 1.9km면 한 2시간 정도면 정상에 올 수가 있는데, 저는 밀제 쪽으로 가겠습니다. 밀제를 거쳐서 정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 3km 정도 갑니다. 아무래도 오늘 운해를 찍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능선을 타고 넘는 운해를 찍으려면 밀제를 가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그냥 정상에 나와서 능선의 운해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물소리가 엄청납니다. 아주 월영대에서 흘러내리는 그 폭포가 지금 장관일 텐데 어두워서 이걸 잠깐 보고 구경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하면서 다시 찍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잠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물소리가 엄청나네. 와, 엄청납니다. 아주. 아이고, 이제 밀제에 도착했습니다. 1km 남았네, 1km. 아우, 엄청 힘들어. 오늘 날씨가 흐린데, 밤에는 달이 떴더라고, 새벽에. 고요하게 빛나는 그 아침이 찾아오고 안개 속을 헤치며 나 홀로 가보네. 가로등이 서 있는 고요한 아침길에 누굴 찾아 여기에 나 홀로 가보네. 어디서 들려올까 그대의 목소리. 어디서 찾아볼까 그대의 그 모습. 안개만 하얗게 보이는 길을 따라 바보처럼 이렇게 왜 나만이 가보나. 어디서 들려올까.
그대의 목소리 어디서 찾아볼까 그대의 그 모습 안개만이 하얗게 보이는 길을 따라 바보처럼 이렇게 왜 나만이 가보나 아 어린게 올라왔다 비가 안 오면 그 평범한 그 암벽에 불과한데 아 비가 오니까 다 폭포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주 장관이네. 여기가 월영대 쉼터입니다.
아, 잠깐 쉬었다가 간식 좀 먹고 이렇게 월요일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